신축성도 굉장히 좋은데다가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막 묶어가지고 사실 바지 웬만큼 방송하면서 이렇게 묶어두고 나중에 풀면은 막 주름이 차가차가 다 자글자글자글. 있잖아요. 그쵸, 당연하죠. 네. 근데 주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이거 진짜 말도 휘뚜루 안 마뚜루 막 되죠. 입는데 되게 사람이 스타일리쉬해 보이는 팬츠가 어머 어머 주름이 하나도 하나도 없어요. 진짜 없어. 주름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 시원하고요. 그 다음에 바지 통이 이만큼이나 정말 넓은데 이게 넓었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해볼래 해가지고 되게 미운 바지가 아니라 지금 제가 걸려있는 이 바지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바지예요. 허리는 보시게 되면은 전체 다가 다 360도가 고무줄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고무줄이 되게 잘 늘어나요. 옆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만큼이나 늘어나서요. 오. 진짜 사람이 조그만한 애들 한명더한명더 들어가도 될 들어가 있군. 정도로. 근데 이만큼이 늘어나려면은 원단도 그만큼이나 더 풍성하게 더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허리가 잘 늘어난다고 해서 되게 뚱뚱해 보이는 게 아니라 미디는 충분하게 길지만은 이렇게 축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허벅지 라인이며 종아리선이며 그 몸매 커버가 되게 자연스럽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달라붙다 보면은 허벅지 라인이며 여기 뒤에 막 군살 붙은 거다 티날 그쵸. 텐데 이거는 어떤 각도에서 보시더라도 아무것도 내 체형을 드러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허벅지가 저도 있습니다. 두꺼운데 티가 안 나요. 진짜 내 체형이 편하겠죠? 어떻게 생겼는지 표현하는 되게 감쪽같이 여우 같은 팬츠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제가 아까 주름을 이만큼이나 막 베베 꼬아가지고 이거를 이만큼이나 막 꼬아가지고 이렇게 정말 주름을 꽉 잡아도요. 티가 하나도 안 나요. 와. 원래 있는 주름만 보여요. 그리고 몸에 달라붙지를 않으니까 실제 얘를 걷어 올리면은 한도 끝도 없이 이게 이만큼이나 올라가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찰랑찰랑 거리면서 몸에 달라붙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오늘처럼 진짜 더운 날에는 누가 옆에만 달라붙어도 남편이 옆에 붙어도 저리가 저리가 그쵸, 그러잖아. 그쵸. 근데 이런 날에는 되게 진짜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허리 부분도 진짜 이거는 어떤 각도에서 이렇게 보셔도 앞이 이만큼이나 늘어나고요. 뒤만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나 늘어나요. 그러니까 진짜 이 바지는 뭐 휴가 갈 때뿐만이 아니라 휘뚜루마뚜루 너무 편하게 입으시는데 그냥 요즘에 아마 옛날에 아마 부티크에서 이렇게 주름 달려 있는 바지를 한 번에 막 몇십만 원씩 해가지고 맞춤으로 입으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백화점에 가시더라도 이세미야키 플리즈 플리즈라고 하는 이런 브랜드들 주름 달려 있는 거는 블라우스도 나오고 그다음에 바지 원피스 되게 많이 나오긴 하지만 가격이 워낙에 원단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프레스로에서 기계를 쫙 찍어내는 작업 때문에 비싸거든요. 근데 오늘은 저희가 기적의 아울렛의 마지막 아이템으로 들어오면 그래서 블랙 칼라, 그 다음에 프린트가 들어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우리 소진 씨가 입고 있는 블루 칼라까지 해서 세 벌을 다 가져가시는 게 가격이 3만 원대.